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웬돌이 물달팽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달팽이 제거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돌이 물달팽이는 일반 물달팽이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연체동물입니다. 하지만 웬돌이 물달팽이는 웬돌이 물달팽이과이고 물달팽이는 물달팽이과로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냥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 종류 다 식물성, 동물성을 먹는데요. 부식질의 먹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연못이나 호수, 시골 논과 같이 고인물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자웅 동체에다가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두 마리가 있다면 바로 폭번해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수초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달팽이가 폭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새우와 먹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운 친구들입니다. 미관상 조그만한 것이 돌아다니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알을 유리 표면에 붙여놓기 때문에 어항 전체가 알로 뒤덮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녀석들은 생물이 없을 것 같은 오염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적극 끈판왕이기 때문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제거가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오염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천에 갑자기 안 보이던 두 친구가 보이면 경고 신호인 셈이죠. 웬돌이 물달팽이의 원산지는 유럽인데요. 국내에 유입돼서 정착한 생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웬돌이 물달팽이가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냥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생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항에 한번 들어오면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웬돌이 물달팽이는 지름 7mm, 높이 12mm로 작습니다. 물달팽이는 폐각의 높이는 약 23mm, 지름은 약 14mm로 웬돌이 물달팽이보다 크죠. 하지만 성체가 되기 전에 구분하면 더 좋겠죠? 두 친구의 입구에 차이가 있는데요. 꼬리를 위로 하고 입구 쪽을 보면 왼쪽으로 둥근 입구를 가진 것이 웬돌이 물달팽이, 오른쪽으로 둥근 입구를 가진 것이 물달팽이입니다. 이 방법으로 구분하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친구를 박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보편화된 것이 달팽이 제거제입니다. 그런데 새우, 물고기, 우렁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물 병기를 투입해야 하는데요. 달팽이의 천적이 달팽이 귀신입니다. 이 달팽이 귀신의 단점은 물고기 친구들이 먹이로 인식해 먹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살아남은 물달팽이들이 다시 번식합니다. 다음 생물 병기는 보거인데요. 이 보거의 문제는 다른 물고기 지느러미를 상하게 하고 보이는 새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처럼 보거를 키운다면 물달팽이를 같이 키우면 좋아요. 보거들이 정말 좋아요. 따로 보거를 키우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물달팽이의 가장 취약한 곳을 공략할 수 있는 생물 병기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물달팽이의 가장 취약한 특징이 각 부에 뚜껑이 없습니다. 즉 다슬기처럼 입구를 방어할 수 있는 뚜껑이 없어요. 크기도 작기 때문에 육식을 좋아하는 진거미 새우과 친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줄새우가 있는데요. 대형 수초 어항에 물달팽이가 보였는데 줄새우가 들어가자마자 박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우를 키우면서 같이 키워주려고 해요. 줄새우는 치워도 잡아먹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수초어항의 물달팽이는 줄새우가 다 잡아먹었어요. 치어항에 옮겨졌던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복고기들 생먹이로 주려고 해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